her home to find where she belongs. 옷을 다 빨래해서 이렇게 입고 왔어. 미안해. 페르돈. 괜찮대요. 한국 음식 먹어본 적이 없다. 아, 한 번 더 물어보자.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니? 없다 그랬던 것 같은데. 없지? 아, 오케이. 오늘 처음 먹어보자. 오케이? 먹어! 분식 1989. 음질충이면 유선이 답이라고. 근데 유선 엄청 좋고. 뭐 하려고. 와. 얘 쓰레기. 아, 내가 이거 지켜야지. 얘 여기에 담배꽁초 있었거든? 이거 지금 쓰레기 버린 거 봐봐. 담배꽁초 4개인가 있었거든. 4개 손으로 주워가지고 쓰레기 버린 거 봐봐. 얘가 자연을 엄청 사랑하고 또 비건이에요. 너는 천사야. 데려버릴게. 아니 좀 버렸잖아. 데려버렸어. 그냥 청소입니다. 대단하네 진짜. 뭐 스치는 거야? 방금은 또 약간 썩은 거 이렇게 끊어준 거 같은데? 가자. 카타야! 얘 봐봐, 또 쓰레기 버리는 거 봐봐. 아니, 쓰레기 주는 거 봐봐. 라만다. 라벤더. 라벤더. 하나도 안 나.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얘가 동물원 가자 했을 때 안 간다 그랬거든? 식물원 가자 했을 때 약간 약간 이랬었단 말이야. 왔어, 차 왔어. 얘 라벤더 다 딴다 라벤더. 올라. 라벤더 수집했어. 오. 아, 이런 식으로. 라벤더 채집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또 왔어. 너무 맛있어. 언제까지 있어요? 네? 언제까지 있어요? 저 아마 한 다음 주? 지금 숙소는 어디 계시는데요? 저 라스콘데스. 뭐 호텔에서 있어요? 예, 에어비앤비에서. 혼자 있어요? 네, 혼자요.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친구. 아, 네. 잠깐만. 주문하고 이렇게. 저 친구가 비건이에요. 그러니까 계란만 먹을 수 있고, 뭐 고기나 생선을 못 먹더라고요. 아, 알겠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시키는 거, 네. 네. 짜파게티는 근데 콩고기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그래서, 네. 그러면은 짜파게티, 떡볶이, 혹시 김밥 기본 있잖아요. 네. 기본이랑 크림치즈랑 햄 빼고. 네네. 아, 우유? 치즈? 치즈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볼게. 아. 치즈 먹을 수 있대. 오. 아, 안녕하세요. 네. 저 어제부터 구독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저 우루과이 계신 줄 알았어요. 박지민님 아니죠? 아, 네, 맞아요. 네, 어제부터 구독해가지고. 아, 진짜요? 우루과이 편 그 클럽 가신 거. 네네. 그거 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 들어오셔가지고 긴가민가 한 거. 첫 시간 그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러셨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 아, 아니. 자, 첫인상 한번 물어볼까요? 나의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Primero que nada, que tenía menos de 20 años. 아, 어려 보였대.
스무 살처럼 보였다고. 먼저 사랑받고 더 젊고 부드러움을 찾았습니다. 라고. 뭐 뜻이, 하여튼 뭐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당신은 자기가 어땠냐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은 훨씬 더 예뻤습니다. 그래서 놀랐다. 아, 진짜로? 무쳐? 아, 많아, 너무 많아? 여기에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다. 고기 안 들어가 있지. 편하게 먹어. 오케이. 이제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처음 먹어봐요. 맛이 어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맛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아, 잠깐,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자, 이거. 7점? 아, 8점? 7점? 8점? 7.5점. 괜찮아. 자, 이거는 떡볶이. 쌀로 만든 매운 음식. 먹어봐. 근데 매운 거 먹을 수 있다고 했어. 매워? 괜찮아? 오, 괜찮아? 오, 잘 먹네, 이거 그래도. 잘 먹네. 떡볶이, 오, 속도가 붙었어요. 오, 나도 먹어야지. 야. 몇 점입니까? 이게 작은하게. 밥과 채소로 만들었다. 그렇지. 몇 점입니까? 8점? 어, 그렇구나. 9점? 8점? 8.5점. 오. 자, 맛있게 먹어. 나는 소톱 매니큐어 칠하는 것을 좋아한다. 같이 받으러 가자. 어? 뭐야? 괜찮아? 나도 칠하고 당신도 칠한다. 오케이? 봐봐, 여기 봐. 여기. 보여줘봐. 무슨 색이야 지금? 이 색깔이거든? 근데 카타가 또 분홍색을 좋아해요. 무슨 색으로 바꾸고 싶어? 네. 검은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나도 검은색. 우정의 의미로 같은 색깔을 칠하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일 페인트 사러 가려면. 아니다. 페인트를 사서 여러분들 그냥 내일 가게 가지 말고 우리 어디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자. 그냥 이런 감성으로 해야 얘가 만족할 것 같아. 내일 하여튼 가게 가가지고 또 막 몇만 원 나와버리고 이러면은 얘 또 뭐 입에 거품 문다. 차라리 서로 해주거나 차라리 그걸로 가자. 넌 치명적이냐? 얘 까타가 저한테 선물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그걸로 했어? 어. 소녀 감성. 확실히 이런 데도 와야 애들이 신나기는 하네. 노. 얘 이거 이거를 골랐거든. 이거는 내가 살게라고 한 거 같거든. 싫어. 오케이 나도. Gracias. Gracias. Chao. Chao. 또 빡쳤다. No. 아라라라라라라라라. 빡침. 너 여기서 뭐하니? 아니 왜 안 오나? 기둥 뒤에 가려져서 숨바꼭질 하나. 어.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응. 하지? 애는 애네. 아 이거 두 개 넣어야지. 봐봐 봐봐 이거 여기. 그래 두 개 넣어야지. 그래 그래야 돌아가지 바보야. 그라시아스. 여기가 조용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어? 이걸로 이렇게 준다고? No! No! 기다려. 내가 그렇게 기다리라, 나 휴지 사온다고 그렇게 기다리라. 나는 분명히 기다리라고 말했다. 이거 머리 이거 곱창 하는, 이거 곱창 묶는 걸로 이걸 왜 닦냐고. 시끄럽고 먹기에도 좋은 솜사탕입니다. 지금 자연을 살아간다는 애가 너 지금 책상이 돼 껌을. 다시 이렇게 씹을 거야? 내 친구도 다 이래. 학교 테이블은 항상 껌이 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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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지만 자연을 조금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타 씨. 식탁은 자연이 아니다. 아 인정. 아 인정 인정. 오케이 오케이. 아우 한마디를 안 줘. 봐봐 봐봐. 대박. 오 이쁜데. 문신하고 싶나? 문신하고 싶나요? 문신하고 싶대. 아 그래서 아 이거 지워지나? 아 그래 이건 좀 귀엽네 고양이가. 리터치 들어간다. 리터치 들어간다.
리터치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얘 좀 잘한다, 근데. 와, 산 봐봐. 지리네. 몇 번 탑니까? 아, 그때처럼 402 또는 422? 조부모님 댁으로 갑니까? 아,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또 가는구나. 오늘 너와 더 친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자기도 똑같다고. 어, 왔다, 버스. 이번 주 갈 거면 몇 시에 가나요? 왔네. 인스타그램으로 이야기하자. 잘 가. 야, 이거 지나간다고? 아, 너무 싫어 나는. 와. 이게 개빡. 하지만 내가 똑바로 지러. 내려. 당신이 떠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야, 여기서 그러면은 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게 잘 살아. 나도. 그래서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차오. 자, 이로써 카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여행에 행운을 드립니다.